김성애라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뭐 외모도 궁금하고요. 어떤 매력이 있길래 바로 어떻게 또 그렇게 김성애라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김일성 특각에 있을 때 김일성 특각에서 우리가 1호 행사 공연을 해요. 그런데 그때 김성애 동지하고 같이 김일성하고 함께 그 특각에 왔댔어요. 별장에. 그래 왔을 때 김성애를 그때 우리가 직접 모시고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참 김일성하고 키가 거의 비슷해요. 키가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게 키가 크고 그리고 수박색 이렇게 한복을 다섯 옷이 입었는데 너무 우아하고 사람들은 그때 김성애 동지다 하면서 그때 모든 관객들이 너무 수령님과 어울린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의 미모와 자태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했어요. 잡지에도 조선여성이라는 잡지에도 많이 사진이 실렸는데 저희 엄마도 기억하기로 굉장히 우아한 여자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문 매체에도 굉장히 뭐 김일성과 함께 어디를 현지지도 하셨다는 걸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김정일이 올라가면서부터 그 김성애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한 번에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저거 드라마다.